삼성 NX300은 새로운 무선통신 기능인 오토시어를 지원합니다. 오토시어는 NX300의 모든 촬영 모드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요. 메인 메뉴 최상단에 위치했습니다. 오토시어를 설정을 해놓게 되면 NX300은 액세스 포인트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요. 연결을 하고자 하는 스마트 기기에 설정해서 와이파이를 선택하고 해당 기기 연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스마트폰은 NFC를 지원하는 기기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해당 앱으로 연결을 했고요. 앱의 이름은 스마트 카메라 앱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토시어는 카메라에서 촬영하면 즉시 스마트폰으로 전송되는 기능인데요. 제가 한번 촬영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촬영을 했고 지금 스마트폰으로 무선으로 지금 촬영된 사진이 전송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더 촬영해 볼게요. 대략 사진 한 장을 전송하는데 한 3초 정도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홈화면으로 이동이 된 상태에서도 사진이 전송된다고 합니다. 지금 촬영된 결과물들을 갤러리로 봐도 바로 이동을 시켜서 보시고요. 오토쇼라는 폴더가 생성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방금 촬영한 세 장의 이미지가 이동이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확대나 축소 같은 걸 통해서 사진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오토쇼를 통해서 사진을 전송했기 때문에 스마트 기기에서 갤러리를 운영한다든가 다른 SNS에 연동시켜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즐기는데 상당히 편리한 사용성을 제공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다양한 스마트 기기 간에서 약간의 어플리케이션의 안정성이 좀 부족한 그런 느낌들은 있는데 양산 이전 단계이긴 하지만 꾸준하게 업데이트돼서 다양한 기기들과 연동성이 더욱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